도대체 아이들이 게임에 왜 빠지는 것일까요? 정말로 게임이 일부러 중독시키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뭔가 아니긴 한데 딱히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많은 게이머들 그렇듯이 저 역시 어릴 적부터 게임을 즐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게임은 사회적으로 몰리고 있고 개발자들 역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저 역시 항상 이에 대해 분개하고 있고 게임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죠. 그럼 게임이 정말 나쁜 것일까요? 그동안 제가 게임을 만들고 즐기면서 딱히 특별한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냥 게임이 좋아서 게임을 만들어 왔고 게임이 재밌어서 한 거였죠. 그런데 게임을 이렇게 나쁜 것으로 몰아가니 정말 궁금했습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은 무엇일까? 과연 내가 생각한 게임이 잘못된 것일까? 사실 이 비디오는 제가 5년 전에 블로그에 올린 글을 그대로 비디오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5년 전 글에서 숫자만 조금 바꿨을 뿐이죠. 하지만 지금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어색함이 없는 내용입니다. 5년 동안 게임에 대한 인식이 쭉 여전히 안 좋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PC나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아동 청소년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게임이 일부만의 문화가 아닙니다. 현재 10대 중 약 92% 이상이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질문을 시작하자면 왜 아이들이 게임을 할까요? 근데 사실 게임을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닐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게임은 재밌으니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연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즘 어린이들의 생활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의 학교 생활은 아이들에게는 가혹하기만 합니다.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을 위한 수업일 뿐 교육이라고는 볼 수 없죠.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학원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아이의 학원을 몇 개씩 보내려면 부모도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챙겨주기도 힘들죠. 아이를 챙겨주지 못하니 학원을 많이 보내게 되고 학원을 많이 보내려면 맞벌이를 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됩니다. 부모와 아이가 하루에 1시간 대화하기도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마저도 대화는 성적 이야기뿐이죠. 당연히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겠죠.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그 나이 때에 견디기에는 너무 가혹합니다. 학교가 가기 싫어지고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살한 초등학생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번 기사화가 되고 이슈가 되지만 그때뿐이고 딱히 달라지는 것은 없죠. 오히려 이러한 아이들의 불행을 고발하는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가 오히려 새로운 사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것이 실정이죠.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병이나 사고로 죽는 비율보다 자살로 죽는 비율이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행복했다면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겠죠.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은 OECD 국가 중 가장 꼴찌라고 합니다. 본인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초등학교 시기는 자아성장의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발달하지 못하고 실수나 실패를 거듭하게 되거나 가정, 학교, 사회 등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아동은 부적절함과 동시에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무형적인 개념이라서 적절한 기준과 정의를 내리기는 사실 애매합니다. 다만 행복의 관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되어왔고 그중 하나가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의 정의죠. 심리적 안정감의 관점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심리적으로 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은 크게 6가지 요인들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자기수용. 자기수용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동기, 그리고 감정을 적절하게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으로서 일종의 자기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는 자존감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개인적 성장. 개인적 성장은 자기 실현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속적인 잠재력을 개발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경험에 기꺼이 도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대인관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은 행복의 인생을 구성한 핵심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넷째, 인생의 목적. 일생 동안 내지 않은 근본적인 도전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매 순간마다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환경에 대한 통제력. 자신이 처한 심리적 상황에 대한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자율성. 자율성은 독립이나 자기결정권 등등 여러 이름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자율성이 강한 사람은 집단적인 두려움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쯤에서 제 의도를 눈치챘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게임에서 이러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게임에서 제공해준 보상은 놀랍게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럼 게임에서 어떠한 요인들을 제공해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플레이어한테 끊임없이 도전을 제시합니다. 플레이어는 그 도전을 뛰어넘고 게임은 더 높은 도전을 또 제시하죠. 도전을 뛰어넘고 나면 끝없이 난관을 제시하고 그 난관을 뛰어넘는 기회를 함께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난관이 터무니없이 높은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레벨 1짜리에게 100짜리 레드 드래곤을 잡아오라 하는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게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너무 높은 목표에 좌절 느끼고서는 포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서의 도전은 플레이어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조금 높은 난이도로 제공을 합니다. 게임의 재미를 설명하는데 언급된 이론들 중 하나가 몰입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게임뿐만이 아니라 작곡이나 스포츠 등 인생의 전반적으로 도전 정신이나 즐거움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에서 나온 몰입 경험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플로우, 몰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한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최적의 경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도전과 기술,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도전과 기술이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은 몰입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게임에 적용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앞서 제시한 레벨 1짜리 모험가의 성장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게임은 적절한 난이도에 목표를 플레이어에게 제공하면서 플레이어는 해결과 도전을 반복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모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전과 모험을 통한 성장 과정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이 제공이 됩니다. 게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피드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퀘스트를 하고 나면 단돈 1원이라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나면 경험치, 점수 등등 보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됨으로써 플레이어가 성장을 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확실히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현실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존재하지 않죠. 항상 높은 목표와 어려운 성장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행학습이라는 악순환은 아이들을 항상 좌절감에 빠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겁니다. 학업의 결과는 항상 저 멀리 있어서 잡히지 않고 쉽게 지쳐버리고 쉽게 실패에 직면합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비관 느끼고서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물론 게임에서도 항상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기엔 너무 벅찬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그 난관을 헤쳐나갑니다. 길드나 파티 혹은 팀이 되어서 함께 플레이하는 것이죠. 이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협력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을 해나갑니다. 이러한 협력을 꼭 온라인 친구들하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협력은 학교 친구들과도 함께하죠. 10대들의 PC방 가는 이유 중 60% 이상이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그룹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그러한 유대감을 찾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약 11만 이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맞벌이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정에서도 외로움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의 자살 요인 중 1순위가 외로움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통해서는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플레이어는 게임 속에서 거대한 세계를 여행을 합니다. 그 세계관의 웅장한 스토리 안에 동화돼서 주인공이 되죠. 현실에서는 왜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는지,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해야 되는지 그런 영문도 모른 채 강압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지만 게임 안에서는 능동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안에서는 그 누구도 수동적이지 않죠. 스스로의 의지로 각자 맡은 바 목적을 수행을 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에 개입시키고 게임은 다시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플레이어로 하여금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도록 합니다. 플레이어가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인해서 게임의 세계가 변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게임의 책에 대한 영향력을 받고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환경에 대한 통제 능력과 자율성을 얻게 됨으로써 현실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행동을 느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토록 아동 청소년들이 게임을 한다는 것은 행복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행복감을 게임에서 찾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게임의 재미를 설명할 때 나오는 또 다른 이론 중 하나는 동기이론입니다. 인간이 어떤 특정 행동을 할 때는 동기가 주된 요인이라고 여기고 어떠한 요인이 사람의 행동을 일으키고 유지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심리학적 기반의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플레이어들이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게임을 즐기는가를 다루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심리적인 충족감 때문에 게임을 즐긴 동기가 된다는 것인데요. 동기는 크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성취와 비성취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보자면 성취의 내적 동기로는 보상이나 승리 등이 있을 것이고 비성취 외적 차원으로는 대인관계 등이 있을 겁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동기는 내적과 외적 그리고 성취 비성취 모든 차원에서 발생을 한 것이죠. 이러한 동기들을 욕구라는 형태로 설명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메슬로우가 제시했던 욕구 계층 5단계를 3단계로 계산한 ERG 이론이 그것인 여기서는 인간의 핵심적인 욕구를 존재 욕구, 관계 욕구, 그리고 성장 욕구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선 존재 욕구는 의식주같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리적이나 물리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관계 욕구는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인 존재로 소속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더 나아가선 사랑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포함합니다. 성장 욕구는 말 그대로 개인이 성장을 하고자 하는 내적 욕구를 의미하는데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실현과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 모델에서도 게임을 하는 욕구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예시 중 하나로 LOL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플레이어는 협곡에서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 맡은 바 임무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 놓입니다. 이때 얼핏 생각해서는 직접 적을 타격하고 컨트롤해가면서 더 강력한 공격을 퍼붓는 딜러의 역할이 더 재밌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딜러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딜러들이 안전하게 전투를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적들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런 탱커의 역할도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서포터들의 임무도 인기가 많죠. 이러한 탱커와 서포터들은 팀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몸을 내던집니다. 바로 명예를 위해서겠죠. 이러한 희생을 했다고 돈을 더 주거나 경험치를 더 준 것도 아닙니다. 존경과 명예를 위한 것이죠. 단순히 팀원들과 그룹을 맺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 이겼다는 칭찬과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는 그런 욕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관계 욕구가 게임의 동기가 되어서 욕구의 최고 지점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게임이 판타지 같은 장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안에선 중세 판타지 기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미래의 슈퍼 히어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머나먼 우주의 제다이 기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꼭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카레이서가 되어 트랙을 달릴 수도 있고요.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어서 경기장을 뛰어다닐 수도 있죠. 비록 아바타를 통한 대리만족이긴 하지만 게임에선 이처럼 다양한 자아를 표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의 대리자인 아바타 이를 통해서 성장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영웅적이고 이상적인 진실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게임은 행복하고 싶다는 욕구에 대한 갈망이 반영된 행위입니다. 게임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고차원적인 자아실현에 대한 갈망이 투영된 것이고 무한 경쟁에서 점점 없어져간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죠. 게임은 이토록 건전한 여가생활이지만 그를 모르는 기성세대들은 게임이 무슨 탐닉해선 안 되는 마약인 마냥 치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디오를 시작할 때도 언급했듯이 이 비디오의 내용은 사실 제가 5년 전에 쓴 글입니다. 내용이 지금 시점에서도 어색하지가 않죠. 하지만 최근에 통계들과 숫자를 보면 그래도 예전보단 조금씩 인식이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 예로 셧다운제에 시간과 연령대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그 비중이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점점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학부모나 기성세대들도 게임을 직접 해보면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는 학부모 중 오직 일부만이 게임에 대해서 극단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게임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부모는 3.3%에 불과를 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극히 일부에 극단적인 주장을 부각시키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하면서 자기 밥그릇을 지킵니다.
하지만 5년 후 혹은 시간이 더 지난 후에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으로 희망을 합니다. 게임을 즐기던 초딩들이 이젠 대학생이 되고 억압의 대상이던 청소년들이 어른 되어 흑역을 행사하게 되고 겜돌이들, 개발자들이 학부모가 되어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게임을 정치에 악용하는 정신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겠죠. 총선이 1년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정치에도 관심 가지고 투표합시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